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정보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부터 바다는 주의사항이 많은데요. 우선 전라남도와 흑산도 그리고 홍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강풍주의보는 월요일 아침에 해제되겠지만 그 여파는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중부 먼바다와 제주도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바람과 물결이 강하니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돼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바다 날씨에 귀추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석 정보 보겠습니다. 조석 간만에 차가 큰 인천의 고고조는 885cm가 예상되고요. 소조기 때와 약 200cm 정도의 차이를 보이겠습니다. 대조기가 진행 중이라 역시 해안 침수 주의 지역에 있습니다. 마산과 성산포고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음과 파고 정보 보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바닷물이 많이 차가워진 모습 보입니다. 이제 따뜻한 노란빛보다는 차가운 초록빛과 파란빛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1월 최대 수온인 10.4도를 웃돌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라 2m를 넘게 일겠습니다. 조류 정보는 먼저 성모수도에서 보겠습니다. 4노트의 세기를 보이겠고요. 천수만이 3.8노트가 예상됩니다. 항만해양지수는 부산항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외해로 갈수록 넓게 경계 단계를 띄고 있는데요. 물결과 바람의 영향입니다. 종일 경계 단계를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 정보였습니다.